지금 물가 오르는 거 지금 시작밖에 안 됐어요. 이거 어려워지는 거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서로가 보호주의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자기 물자를 밖으로 안 내보내놨고 지금 가다버린단 말이죠. 세계가 식량 문제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지구촌을 이 다시 설계를 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 이런 것들을 이 한반도에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 한반도가 어딘지를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인류의 지판대 지구촌입니다. 여기가 나무 가지에 해당하는 여기 고목나무 한 거로처럼 생겼는데 여기 서양이 이게 나무 가지 쪽이고 고목나무 한 그루에 여기 중하가 여기가 나무 몸통이고 여기가 뿌리입니다. 뿌리 나무 뿌리 고목나무 뿌리인데 이때까지는 서양에서 발복을 해서 세상이 참 더 운영이 됐습니다. 이제 2013년도부터는 이 뿌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류가 달라지는 겁니다. 뿌리가 작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 말이죠. 이는 사람들을 취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콩이 인간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어떠한 개념을 갖느냐. 이것은 인류가 달라집니다. 고목나무 뿌리가 어떠한 양분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이 고목나무가 달라진다는 소리예요.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그만큼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앞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세계가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성장을 했음에 무언가는 안 보이더라도 대한민국하고 손을 잡으려고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잡으려 하는지를 모르니까 어떤 방편으로 손을 잡는데 이거는 손잡는 방편밖에 안 되고 세계에 모든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이런 생각이 나와줘야 되고 그러한 개념이 나와줘야 되고 그러한 뜻을 가지고 세계에 접근을 하는 세계 평화, 인류 평화를 위해서 홍이 인간 지도자들이 나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북한도 이 한반도에 이 대한민국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따라서 손을 잡고 통일할 수도 있고 한반도가 남한에서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감정을 가지고 아직까지 버틸 수도 있고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남한에서 어떠한 설계를 가져와서 우리를 이해되게 해줘야 그때 빗장을 풉니다. 세계 누구도 북한의 빗장을 풀게 못합니다. 우리끼리 풀어야 돼.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출 걸 지금 갖추어가지고 우리가 북한도 사랑하고 인류도 사랑하고 이 지구촌에 우리가 역할을 할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배우지 않았나요? 어릴 때 우리가 배운 게 있습니다. 어릴 때 메초리를 쳐가면서 배운 게 너희들은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배웠어. 너희들이 조상의 어를 빛내야 된다고. 저마다 소질을 갖추어서 널리 발전을 시켜가지고 안으로 자주 독립을 이루어야 된 이것이 신패러다임을 열어야 된다. 새로운 생각. 이 힘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라고. 우리는 2차 대전 이후로 최고 못할 때 이 소리를 한 거예요. 최고 인류에서 최고 가난할 때. 아프리카보다 더 가난할 때. 이북은 잘 살았어요. 그래도 그래서 저 38선에 그때 가들이 보초섬에서 우리한테 한 소리가 있어. 학성기로 우리는 오늘 돼지고기 국을 먹었다. 그걸 자랑했다니까. 우리는 돼지고기도 못 먹었어요 그때. 그만큼 못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몽기로 들고 이걸 숙제로 다 외워야 된다라고 그럴 때 나온 게 국민교육 헌장입니다. 세계에서 이걸 배운 사람은 이 대한민국의 홍익 인간 지도자로 태어난 베이비 부모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 조금씩 조금씩 배우면서 조금씩 조금씩 약해졌지만 우리는 인류 공룡에 이바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한뜸이라도 배우고 갖췄고 성장을 한 거예요.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자들이 성장을 하는데 세계에서 어떻게 저거가 문화를 안겨주고 기술을 안겨주고 지식을 저거 닦은 걸 일로 다 가져들었다. 우리 이놈 말 때문에 우리 국민이 하는 말이 이 질량이 하늘에 닿습니다. 그러면 지구촌을 움직이게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 역량을 일으키기 위해서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 때 그렇게 학교에서 초등학생도 그 말을 외쳤으니까 세계에서 어떻게 에너지가 일로 안 모인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날을 이룬 거예요. 딱 몇십 년 만에 우리 시대에 이뤄낸 거예요. 우리 시대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집신신 꼬단에서 집신. 남학신. 고급 신발이 남학신, 가죽신 이렇게. 우리 시대에 와서 세계하고 어깨를 나누니 할 수 있는 그만한 지식까지 환경까지 다 만들어놨어지. 우리는 못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키만 틀어준다면 준비는 다 돼있어. 이제 시작입니다. 이 나라에서 용이 일날 때가 됐다 이 말이죠. 대한민국의 용이 일어나서 인류의 등불을 밝혀야 돼. 세계 평화라는 등불, 인류 평화의 물길을 이제부터 일으켜야 된다. 대한민국이. 이게 시작입니다.